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슬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등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또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의 감정에 관한 말씀이죠. 슬픔의 감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슬픔은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의 표현으로서 실망감, 또 좌절감, 그리고 후회 등을 동반되고 동반하며 가슴에 맺히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러한 신체적 감각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슬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현 상태에 대한 슬픔이죠. 즉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 아, 인간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죄를 져, 인간은?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않은 이러한 것들에 관한 슬픔,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슬픔이고, 또 세상의 슬픔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슬픔입니다. 즉, 인간 행위에 국한된 슬픔.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슬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명령하고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도덕적인 의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심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열거하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으려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1차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열거하면서 그 사람 상대방의 양심에 묻는 것입니다. 양심에. 그리고 당신도 이제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불과 유황이 있다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듣거나 또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되죠. 빛이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아주 선명하게, 자신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을 쳐다보니 그분의 모든 생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대단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슬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죄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견주할 수 없죠. 믿음을 견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다녀볼까, 저 교회 다녀볼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1주 나오고 1주 나오고 2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쑥 보고서 아이고 인원이 얼마 안 되네 하고 빠지든가 내 성격에 잘 안 맞네 이러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자신의
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공의와 거룩함에 거룩함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쪽으로 살게 돼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손해는 그 사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오늘 여기 본문 주석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 여기다 시를 끼워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 자, 이런 슬픔이죠. 바리새인은 담대하고 자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은 죗덩어리고 자신은 무엇인가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서기도 어렵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받은, 성경에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욥 아시죠? 예. 욥은 위선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위선자 아니었어요. 그는 경건했으며 많은 고통을 당했죠. 재물을 잃고 자기 아들과 딸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질병까지 온몸에 질병이 나고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나가버렸고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었죠. 욥은. 그러나 그 역시 자기 의의를 드러냈어요. 자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하는 그러한 최소한 나는 가진 것도 많이 있었지만 잘 베풀었고 그리고 나는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매일 자녀들이 죄를 짓까 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그러나 그 역시 자기 일을 드러내고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고집과 자존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죠.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한다면 흠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 산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적 의인이라는 그러한 말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의인이라고 자신은 자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가 손실로 여겨졌다는 그런 게 다 쓸모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죄들 때문에 슬픔 가운데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율법에서 난 의의를 회개했어요. 자신은 율법적으로 의인이다. 세상적인 의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로운 것.
뭐 죄 짓지 않고 무슨 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러니까 선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러한 의, 바로 주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주님의 보좌와 스랍들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은 불기라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전부 돌아서서 이러고 있는데 그 백성을 향하여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진정 회개한 사람,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을 잘 아시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고 주님께서 함께 죽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했던,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면서 비통하게 울었던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사탄에게 키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육신을 신뢰하다가 사탄에게 당한 것이죠. 그래서 비통하게 막 울어버린 거예요. 아, 주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나는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비통하게 울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죠. 당연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나는 이제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서게 됐다. 부활하신 후 제자의 그 직책을 회복시켜 주시죠. 주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보살피시나,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죠?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 상하고 참여한, 자기가 내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 나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통회하고 주님의 말이면 떠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살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말씀이니까. 방황한 생활을 하여서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던 그러한 탕자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에 15장에 그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께 왜 재산을 반 달라고 해서 갖고 나와서 나는 이제 절대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당신하고 관계도 없고 나는 이제 내 몫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나가서 창녀와 탕진하며 전부 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겸손해진 거죠. 사람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사실 능력이 없는데 잘난 척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에게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일들이 요만큼도 없는데,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얘기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신 적 있습니까? 통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가깝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슬픔입니다. 세상의 슬픔. 사람들은 인생에 일으킨 그런 혼란을 두고서 밤새 침상에 누워서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이렇게. 그것은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일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슬픔은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엉망이고 나는 정죄되었다. 나는 실패자다.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에 다가갑니까? 술과 마약과 세상 친구들을 통하여 이렇게 연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슬픔은 이런 것과 연계됩니다. 자신의 죄들이 잘못되고 나쁘고 끔찍하다는 것을 단순히 전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저질러진 일들을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이러한 생기는 슬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들이 기도원이다. 사람에게 가장 그 힘든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막 찬송 부르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영을 살리지는 못하고 말이죠. 이런 짓을 안 해가지고 돈이나 뺏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종교요, 이게 교회요, 이게 기도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전부 힘들게 번 돈 가서 막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슬픔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슬픔의 예로는 성경의 파라오를 볼 수 있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박을 온 이집트 땅에다 쫙 내려서 농작물이고 짐승이고 뭐고 짐승 맞으면 죽고 농작물은 박살이 나고 말이죠. 다 과일이고 뭐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나뭇가지가 꺾어져 버리고 그러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야 이러다 경제가 망하면 이 데모해서 대통령 내 왕이 파라오가 이거 위태롭겠는데 안 되겠다 빨리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너와 하나님께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의 백성은 악하다 우리의 백성은 악하고 너희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주께 간구해 드려서 강렬한 천둥 들과 우박들이 더 이상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 그러면 이제 풀어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러한 회개는 뭐 일시적인 죄에 대한 회개인데 이러한 것으로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러한 것으로 안 된다. 세상의 슬픔의 예로 또 나와 있습니다. 발람, 발람 잘 아시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로 세상적인 탐욕에 눈 돌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왕 발락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그 유혹을 받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 앞에 가렸는데 보지 못하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멈추고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탁 있는가. 칼을 빼들고 칼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아이고 죽겠구나. 그러자 발람은 그냥 난리쳤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선 것을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세상적인 죄의 깨달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가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들 수 있는데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확 던져버리고 말이죠.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제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퍼했죠. 자기가 죄 졌다고. 그러니까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너 이미 돈 받았으니까 네가 당하려면 너나 당하지. 왜 우리한테 이걸 던지냐. 그러자 그가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던 것이죠. 자, 파라오, 발람, 유다, 이스카리온 모두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것은 슬픔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슬픔이 아니었다고 얘기죠. 그런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구나 구원 뭐 받지 않은 세상 사람도 슬퍼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잠시 회개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아, 근데 잘못했는데 돌아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감정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마음에 정말로 그분을 구주로 내 생명의 은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여기서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의 인생의 슬픔을 다시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둘 다 사도였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그러한 행동에 관해서 둘 다 후회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둘 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가를 다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옷은 목매어 매달려 죽었고 끝없이 나중에 그의 영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게 됐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왔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섰어요. 회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지하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베드로는 셋째 하늘로 갔던 것입니다. 셋째로 또 하나를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슬픔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슬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많은 슬픔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저도 구원받았을 때 1995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결심을 하고 주님하고 관계를 내가 이제 좀 돌아서서 무언가 다른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하루에 평균 밤에 4시간 내지 5시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에 대한 그러한 내가 일생에 지은 죄들이 말이죠. 스펙트럼처럼 쫙 앞에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이 끝없이 나와요. 콧물까지. 나 그런 눈물 콧물은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그러면서 그때 아, 이 죄인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됐던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현재는 어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열정으로 변하고 그 열정이 복음 전파로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질 않아.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미래도 슬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 앞으로 미래에 크게 두 번 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안 올라온 사람이 있어. 형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이거나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거기에 와 있지 않는 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전부.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죠. 혹시 대환란 때 죽살나게 고생하고 목베임을 당하면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간단하게
한 5분 내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나 목사나 교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구원 받냐고요. 아, 구원이 간단하지 구원이 왜 어려워. 주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지 왜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 고등수학 푸는 겁니까? 사법고시 보는 거예요? 집단교육 받아야 구원 받는 것입니까? 구원파처럼? 아니면 신천지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 좀 행위를 잘해야 구원 받는 것이에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몇 명 이상 전파해야 내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쉬운데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안 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때요? 그로부터 천년 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 지옥으로부터 있는 모든 혼들을 다 불러올려서 다시 심판하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저기 보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부모도 거기 있고 내 사랑하는 친했던 친구들도 거기 있고 쭉 서가지고 촤하게 왜 그때 나 그 눈빛은 왜 나 그때 강제로 안 믿게 했니 하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눈물이 나온다. 사랑하는 바울은 로마서 9장 2, 3절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래가지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류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기꺼이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카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후회와 슬픔을 갖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신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슬픔들은 다 지나간 쓸데없는 슬픔들이죠. 세상적인 슬픔은. 결론적으로 욥, 이사야, 탕자, 바울,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졌고 그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 발라함,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슬픔을 가졌으므로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피 울기 전에 마음껏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진정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 심판을 하는 것은 선한 열매를 열매의 서막인 것이에요. 먼저 자기 심판을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서 그 죄를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 전에 빨리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거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주님께 자백을 해야 돼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지속적인 선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죠. 지속적인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자백하여 깨끗해야 된다. 성결, 첫째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서 그래야 주님하고 교제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열정. 열정. 그리스도인이 열정이 없으면 뭐예요? 마귀가 덮쳐요, 그 사람을. 그냥 맨날 힘없이 비실비실하면 강한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죠.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결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면은 성결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시는, 그러한 좋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슬픔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저희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배를 마치고 초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